대국민 지질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지질안전대책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110만 울산 시민은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울산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의 조건 중에는 안전이 가장 급등이라 여겨집니다.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대책이 있었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장도 안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그 지진 발생 시 대처에 대한 그 대처 방안, 대처 능력, 대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피 요령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많이 숙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긴급 문자가 이제 늦게 전송이 됐다든지. 첫 번째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전문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자체도 뭐 전문 인력을 최소화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지금요. 제가 그 19대 때 제가 그 대통령 공약을 해주시려고 했던 내용이 석유화 공간 안전 문제하고 도로 문제 이런 걸 많이 그 주장을 했지만 지하에 매설된 우리 모든 파이프라인이 울산에는 전부 기름하고 가스하고 그 화공약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재난에 대한 문제점은 먼저 안전에 대한 공감성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뭐 활용도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게 아직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하고 각 시민들하고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경주시나 울산시에서 과연 얼마나 이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법이 발의가 돼서 진흥원법이 있습니다. 국민안전 지원법이 통과가 돼서요. 내년 6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안전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법이 통과돼서 내년 6월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또 이 세미나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